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. 드디어 천자문 마지막 65부로 천자문 끝 영상입니다.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. 오늘은 천자문 마지막 어조사 8개 보는데요. 왜 마지막에 천자문에 이렇게 어조사 8개가 왔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하시죠. 마지막에는요. 위 어조사 언제 호야라 어조사 내자입니다. 그래서 윗부분에 해석을 하는데요. 자 한번 보시지요. 위 어조사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말을 도와주는 걸 어조사라고 하는데요. 이 어조라는 것은 놈자를 겁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지요. 그래서 이 어조 말을 도와준다는 것 이라고 이 어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? 자, 보시면 보통 사전적으로 문장을 돕는 역할하는 걸 어조사라고 합니다. 이게 중간중간에 끼어서 말을 부드럽게 문장을 해석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요. 천자문은 같은 자가 없는 글씨 천자인데 천자문을 썼던 주흥사가 다 쓰고 난 다음에 8자가 모자랍니다. 그래서 이 8자를 채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늘 다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조사 중에서도 많지만 저도 어조사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요. 어조사 영상 한번 제가 태그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. 문법만 공부하는 건 재미없습니다. 문장 하다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중점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걸 4자를 이렇게 천자문에 실려 있는데요. 자 어조사 언, 어조사 제, 어조사 호, 어조사 야 그래서 언제 호야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끝에 그 마침표 역할을 하는 어조사만 썼어요. 중간에 들어가는 뭐 갈지라든지 써이라든지 어조사 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마지막이라다 보니까 마지막 어조사를 좀 했더라고요. 언제 호야다 해서 언자는 보통 의문사도 쓰고 뒤로도 쓰는데 없지 어디에 이에 등의 의미를 가진 어조사고요. 제자도 뒤에 뭐뭐 제 해서 감탄문으로 씁니다. 형용사부터 한탄 감탄 이런 것을 쓰는 어조사고요. 호자 같은 경우도 의문사로 뭐뭐 호 중간에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끝부분에 많이 쓰는 경향. 야자는 당연히 끝부분에 마침표처럼 쓰는 평서형 어조사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자문의 마지막 8자를 채워서 주흥사가 천자를 쫙 이렇게 채우면서 천자문 마무리합니다. 천자문은 처음에 천지운행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돌이나 중국의 역사나 임금이 해야 될 것 중국의 지형이라든지 또 육아에서 하는 덕목이라든지 대단한 위인이라든지 지리 이야기까지도 있었고 또 어떤 유학의 철학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방대하게 있는 책입니다. 개인적으로 천자문 책 상당히 좋아하고요.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천자문 완독 완강 마치겠습니다.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